땀나. 아, 더워. 찍어요, 지금. 아, 땀납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가 이제 포천 가가지고 기스센터 바통에 그 이렇게 아주 좋은 막실라리아가 있는데 이제 출하 접기를 놓쳐서 제가 종자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이제 2년 전에 거의 팔았어야지 되는 물건인데 이렇게 해서 빠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막실라리아하고 긴계아남 대명속곡은 다른 카틸리아는 분갈이안하고 세월이 많이 되면은 뿌리가 오히려 상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막실라리아는 죽을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이유가 자 보세요. 예. 자 뿌리가 그냥 이 그 이 화분이 이 화분이 울긋불긋 하잖아요. 예? 예, 늘어나서 그래요. 늘어나서.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면 이 발부소가 약, 3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예,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파크? 이 파크 삽이 어디 갔어? 삽이 없어? 손으로 해. 원래 아빠 집에서들 석삽 같은 게 있는 집이 없지. 이거 다 손으로 하는 거야, 원래. 장갑 끼고. 아무튼, this is 주걱. 아 그래? 이것은 주걱입니다. 자 이를 심을 때 조금 깊숙하게 심어요. 깊숙하게 심어야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발브가 나오면 아무튼 자꾸 키가 커지지만 특히 막실라리아는 자 보시면은 이 화분이 9cm예요. 9cm 화분을 15cm로 분갈이 했는데도 이게 적당하잖아요. 그죠? 넘치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내년 가면은 또 분갈이 또 해야 돼. 이게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자 이게 이제 내년을 이제 기약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막실라리아는 근데 약간 가분수로 심는 게 자, 얘도 좋아 이제, 보여. 얘는 이제 아까 거보다 이제 얘도 뭐 구가 비슷한데 자 얘는 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어디 자르는지를 보여주세요. 예, 어디 이렇게 밑에. 밑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 예. 여기 밑에를 여기 최대한 밑에를 잘라야 여기를 이렇게 예, 남기고 잘라주세요. 예, 최대한 밑에를 잘라야 여기서 이제 신화가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안 잘라 여기까지만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길게 잘라야 나중에 힘을 많이 받지 안 흔들리고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위로 큰 거는 일단 자른 다음에 이거 안 나오죠. 이거 분갈이하는데 오래 걸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시면 조금 덜 걸려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농장에서 분갈이하는 사이즈 네, 5호 화분이라고 그래가지고 15cm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틸리아를 받으시는 게 2cm 또는 11cm 10cm 이런 물건들을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죠. 두 개만 심고 밥 큰 걸로 해서 이 화분에다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까요? 이거는 키가 좀 작은 거. 자, 아니 밥 좋은 걸로 해줘. 이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생겼고 얘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화분이 작아서 밑으로 못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딱딱한 화분이라서 오 빠지네. 빠져. 얘는 뿌리가 해도 늘어지질 않잖아. 이건 딱딱한 화분이라서. 아까 그거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 닿게 해서. 그러니까, 다육이도 여기다 이제 많이들 심는 이제 그런, 이제 원형 화분이에요. 얘는. 원형 화분이니까, 얘도 이제. 정중앙에다만 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얘가 너무, 올라와 키가 왔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잘라도 되지만 두 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발브에서 얘가 이제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제 통상 두 개 올라와야지 되는데 조금 자리가 비좁아서 하나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심어볼까요? 이거? 큰데다가 응? 큰데다 큰 걸 한번 심어줘. 얘 커서 내가 아까 찜해놨거든. 이거는 심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커서 찜해놨는데 이거 매우 크죠. 자, 요 정도는 정말 한 40개 구가 4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구 하나당 우리가 1,000원인데 얘가 몸값만 4만원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조금 깊숙하게 심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밑에를 좀 채우고서 살짝 채우고 높이를 맞춰도 편해요. 그러셔도 되고 아빠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내가 들고 있어야 되지. 들고 있어야 되고 아빠는 그 눈대중으로 딱 그 할 수 있지만은 안 되면은 넣다가 뺐다가 부어 봐봐 다시 부어봐 다시 부어서 심어도 되나 안 되나. 아니 이렇게 좀 들면 되지. 야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왜 또 다시 부으라고 그러니? 아니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거 이거는 심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심어도 돼.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자 그 옷이 날개다 그지? 어떤 옷이 날개냐? 화분이 좋아야 된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죠? 얘가 오히려 더 커 보이는데 이렇게 자 아니 아빠 얘를 앞에다 놔가도 얘가 더 커 보여. 나란히 놔봐야지. 아니야 비슷한데 얘가 더 커 보여. 얘가 근데 실제로 더 큰데? 얘가 더 커. 18cm 화분에다가 이제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가득 찬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사실 우리가 통상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통상 3만원 받던 그 화분보다 그 물건이 더 크다. 힘들어요. 땀나요. 나 지금 땀 많이 나. PD가 하는 얘기가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바크를 먼저 넣고 이게 정석이지 원래.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높이를 맞춰서 그러고 사면은 이게 안 흔들리고 좋지 또. 순서일 수 있다. 뭐 그 상관이 없어요. 뭐로 가나 보러 가나. 근데 아빠 또 교과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는 우리 열정적인 교과서. 그 우리는 교과서가 아니야.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야생이라서 대신에 바크는 좀 눌러서 빽빽하게 심어서. 아 그리고 얘는 지금 바크가 소립이랑 중립이랑 섞인 거죠? 소립이 3포, 중립이 1포 이렇게 좀 저희는 섞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립들을 좋아라 하시니까 아이고 더워. 중립이 또 좋지. 물을 많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분갈이 하신 다음에 물을 며칠 만에 줘야 되냐 뭐 걱정 없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 한번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상 관리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안 뜯어지고 해가지고 뿌리가 이 그 화분을 분리하면서 뿌리가 상처가 났다든가 뿌리를 잘라야 됐을 때는 즉시 물을 안 주고 최소한 한 5일 있다가 물을 한 첫 번째 물을 주는데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뿌리 손상이 없이 분갈이 되는 경우는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나무 화분 하나 드릴 테니까 나무 화분에다가도 한번 해주실래요? 나무 화분요? 네. 나무 화분에다가도 한번 하고. 나무 화분. 나무 화분에 한번 하시고.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9,000원짜리인데 나무 화분 9,000원짜리를 저런 거 심으면 가분수가 돼. 좀 작은 거. 좀 작은 걸 심는데 내가 얘가 작아도 한 거의 30개 됩니다. 얘는 뿌리 돌림이 좀 덜해서 빠질 것 같아. 근데 높이를 보시면 높이 때문에 높이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 화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잘라서 오늘은 톱이 여기 없으니까 잘라서 높이를 여러분들은 천천히 맞추셔도 되고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뿌리를 터는 방법 알려줬어요. 뿌리를 이렇게 이게 바크가 없잖아. 이미 이만큼이 뿌리예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돼가지고 이 화분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심어진 거가 이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다 뿌리야. 그래서 이 외래 위에 부분을 털어야 돼. 밑에는 털 수가 없어. 잘 주누르면은 그리고 또 좀 그러니까 부드러워지잖아. 걔가. 내리면 내려가 이제. 자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높이가 맞아졌어요. 여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수채로 바크 말고 수채로 심는 게 옳겠죠. 그러면 이제 안전성도 있고 이게 뿌리가 밖으로 이제 화분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심을 한다고 그러잖아. 숨주기를 하듯이 자 이렇게 심었는데 현재 얘가 너무 키가 크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시면 돼요. 에? 여러분들이 자르시면 된다. 응? 그래서 근데 집에서도 화초를 키울 때 모양을 이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파리를 따주는 건데 아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시고 이거 다시 삽목해도 되잖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삽목하는 것들은 내가 조금 알려드릴게. 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아 그러면 여기다도 한번 심어볼게요. 수태로? 오케이. 좀 작은 애들 작아도 뭐 물건이 다 한번 다 물건이 커서 어우 해가 쎄 오늘 생각보다 땀이 주룩주룩 나네. 자 이거는 이게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건들지 않고 그대로 심겠습니다. 이거 이끼로 심을 거니까 이게 나무 화분이랑 이렇게 화분이랑 나란히 있으면은 물 주는 거를 간격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하는 게 정석인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해? 아니지 쟤는 다른데. 쟤는 7일 얘는 5일 그러면은 한 6일로 그냥 줘도 큰일은 아니, 안 나잖아. 바크하고 같은 화분 크기에 이끼하고 더블로 보시면 돼. 그건 그렇지. 배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 환경이라든가 그 또 화분이 작은 애들은 또 아무래도 더 잘 마르잖아. 응? 이렇게 큰 화분들은 응? 좀 덜 마르고. 아 이렇게 여기다가 응? 심는 것도 괜찮네. 응?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분재철사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조금씩 한다든가 이렇게 가분수로 한다든가 얘를 이게 매달아가지고 예, 여기다 뭐 예, 여기 이렇게 고리 있죠? 고리로 매달아도 되고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 아무튼 여러분들 개성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왜 가져왔어요? 퍼피로 스틸? 얘도 막실이잖아. 얘도 한번 심어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심어보진 않아도 되는데 얘는 이렇게 옆으로 나온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얘는 위로 옆으로 나오잖아. 나오는데 얘네들은 나오는 게 자꾸 위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 설명하기 이렇게, 위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자, 얘는 옆에 세 순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키가 크니까 여기를 잘라요. 자르고, 이제 삽수로 쓸 거를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세 개짜리를 자르고. 아예 밑에를 자르는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두 개짜리를 자르고. 아예 밑에를 자르는 걸 하나 보여주세요. 아예 더, 아주 이걸 다 자르자고? 아니, 하나만 자르면 되지. 거기 얘가 너무 좀 달랑달랑하니까 얘를 아이고 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개잖아요 이게 뿌리들이 여기 공중에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요거는 분주 개념이니 그냥 해도 이렇게 잘라질 것 같은데 응? 그런 걸 보여주시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분주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거는 거의 분주 수준이죠 뿌리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웃에 나눔을 하면은 생생내고 좋지 요거를 했다 하면은 아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자 자 얘는 활력액이고 얘는 이제 맨해대리고 얘 똑같이 얘는 밝은재요 얘 까만 것도 밝은재인데 밝은재를 여기다가 그냥 요 뭐 물이니까 조금 잠깐 담그는 거니까 진해도 그죠? 된다고? 좀 진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요 몇 분 담궈? 내 생각에 한 3분에서 10분 뭐 이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오래 담궈도 괜찮아요. 일반 초화 같은 거는 금방 빼야 되지만 얘네들은 난하고 나무는 10분 이상 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담근 것보다는 담근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심을까? 여기다 요 화분에다 그냥 또 심어보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주한 게 어디 갔어? 그게 여기 있잖아. 분주한 게 있어. 아 여기 있어요. 자 분주한 거는 좀 작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서 밖으로 해도 되고, 이끼로 해도 되는데, 이끼로 통상 해서 그냥 감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 아빠. 얘를 이만한 거를 심어놓으면, 요렇게까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빠가. 기다려봐야 돼. 우리 한번 쉬어보자. 그럴까? 그, 우리 그때까지 유튜브 봐야겠네. 못 찾으세요? 작은 화분. 그 7cm? 작은 화분. 아, 여기 더 좋은데? 여기, 오케이. 이쁜 거.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여기서 이제 상품도 되지만, 여기는 이제 한 번 더 분갈이를 할 걸 계산해서 이렇게 쫀, 닭은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분주가 되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저희가, 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게 삽수가 없어서, 응? 삽수가 없어서 삽수를 막 아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삽수가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좀 많이 합시다. 응?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아까 저거랑 거의 비슷하네. 여섯 개. 크기가. 어, 그러면 여섯 개를 가지고, 어, 여기를, 이끼로 담아서. 그러면은 그거를 살짝만 감아가지고 바크로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되지. 그 바크로 하면은 뿌리가 더 빨리 내려요. 예, 이거 바크로 하면은 뿌리가 더 빨리 내리는데 바크로 하면 단점이 뭐냐면 너무 잘 말라요. 아니요, 그러기도 하고 흔들리고 이제 흔들려요, 흔들려. 음? 이끼는 이게 흔들림이 덜한데 그래서 이거를 좀 깊숙이 심어서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나서, 저기 한번 봐. 우리가 이제 활력액을 저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 부작들 통. 좀 빨리 키워야 되고, 좀 비싼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활력액으로 이렇게 좀 담갔다 뺐다 하는데, 저희가 전면적을 다 활력액을 뿌리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그래서, 자, 이렇게, 심고 또 하나 심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끼리 두 개 있는 것끼리 키를 맞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두 개짜리를 이렇게 여섯 개를 하면은 이제 또 하나의 개체가 되었다. 이제 개체가 됐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위에 나온 애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렇게 좀 적심 적심을 해가지고 잘라서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하면은 남은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거는 세 개짜리를 세 개짜리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거리를 많이 벌려주면 원래 1에서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2.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밸브가 늘어나죠. 그죠? 그런데 얘는 그러지 않았죠. 왜? 좁아서. 제때 팔아야지 되고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거보다 구가 훨씬 더 많았어야지 되는데 덜 나온 거예요. 하나씩 올라왔잖아요. 구가. 응? 이게 하나씩. 엄마, 저쪽에 황금막씨 심어놨던 거 갖다 주세요. 작년에, 네. 예, 작년도 아니야? 재작년 같아, 거의. 아니야. 그래? 작년이요? 거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자, 이거를,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굴을, 더 많이 하면 돼요, 더 많이. 그래서. 네, 많이 하려면은 사실 힘들어서 요 사이즈가 심기는 제일 편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밝은 데인데, 여기다가 이제 밝은 데가 없다고 치고, 여기다가 또 활력액을 이렇게 줘서, 그죠? 이 물을 여기다가 주면은 도움이 된다, 이 말씀도. 아, 이게 줘보세요, 줘보세요. 자, 줘보세요. 그거 줘보세요. 풀친데? 우리 각시가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줬겠어요? 이렇게 풀이 많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작년에 해놓은 건데, 저희가 풀 뽑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내 생각에 재작년에 한 거야. 요거. 요거 여기 하나 심었어요. 우리 그때. 아, 이걸 하나 심어놨던 건가? 네, 하나 심었던 거예요. 사이즈가 작잖아. 그니까 재작년 맞아요. 엄청 비싸게 심어줬대요. 그때. 자, 이렇게 뿌리가 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키우는 방법은 그냥 이제 여기 이끼 했으니까 또 이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다가 한 12cm 정도 해서
밖으로 심는 게 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실라리아는 어느 정도 되면은 나무화분이라든가 뭐 부작이라든가 아까 그런 것들 말고는 기본적으로 바크가 맞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안에 푹 들어갔죠, 그죠? 깊숙이 네? 심으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얘가 재작년에 심었는데 하나를 심었어요. 예, 하나를 예, 재작년에 하나가 나왔다가 나온 거죠. 1년만에 이게 나왔고 작년에. 올해 얘네들이 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새끼를 또 두 개씩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죠? 두 개씩 치고 있죠.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여기는 지금부터는 빨리 큰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하나를 가지고 2년 걸렸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오래 간다. 그래서 영상도 찍었어 그때. 예, 아무튼 그리고 자 이렇게 된 아이들이 이게 이쁘다. 이대로 길러도 되느냐? 아, 괜찮습니다. 대신에 물을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게 가분수잖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에서 하게 된다면 여기에 맞는 화분에다가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에? 그래서 그렇게 에,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한 거의 50알? 에, 50알 정도 되면은 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걸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삽수로도 팔기도 그랬는데 올여름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렇게 삽목을 조금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하고 약식으로 해드렸는데 지금은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라고 그러면은 삽목하기에 연중 최고 좋다. 그 이유가 삽목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온도는 25도 이상, 최하 20도 이상,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 35도, 기왕이면 30도가 안 넘어가면 좋죠. 그리고 햇볕은 그늘, 햇볕이 직접 쬐면 안 되죠. 왜? 증산작용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공중습도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재들에는 비료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료 주면 안 돼요. 처음에 뿌리 안전히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췄을 때 장마철은 야간 온도가 높으니까 저절로 온도는 높고 장마철은 해가 안 뜨니까 저절로 그늘이 되고 장마철은 비가 계속 오니까 공중습도가 저절로 되고 그래서 1년 중에 그냥 그 대한민국 어디서나 가장 삽목이 잘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은 괜찮습니다. 해가 또 너무 강하면은 해가 강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삽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증산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여기를 잘라서 그죠? 증산량을 삽목의 기본이지 줄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잘 된다. 그리고 막실라리아는 정말로 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길러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걸 사는데 어떻게 길러냐라고 자꾸 여쭤보길래 아무렇게나 길러라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아니 그러니까 황당해 하시겠지만 사실은 얘가 아무렇게나 길러도 된 이유가 이 상태로 6개월 동안 냅다 던져놔도 어떻게 된다? 안 죽는다.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옆에 나눔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주고 싶어서 어떤 좋은 꽃을 줬는데 자꾸 죽인다, 속상하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막실라리아를 1년에 얘 죽는데 얼마 걸려? 6개월 걸리잖아. 네, 6개월이 더 걸려. 내 생각에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어쨌든 통상 6개월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1년에 한 1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두 번 주면은 1년 내내 그잖아. 1년에 두 번만 주면은 1년 내내 그 사람은 꽃이 있는 거잖아. 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번식력이 강하고 밥사 주는 것보다 더 저렴하네 얘가. 사실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제 꽃 있는 것들도 거기가 고냉길에서 지금은 꽃이 막실라리아 끝났는데 꽃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판매 영상도 올릴 건데 얘도 지금
황금막실 지금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예, 황금막실도 근데 향은 아무튼 이 향은 정말 좋아요. 아무튼 향기 좋고 누구에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씩 직접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영상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런 거는 자꾸 영상을 보다 보면 아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으라고 제가 그런 이런 영상을 이렇게 자꾸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곁에 둬도 이 이파리도 다른 거와 달리 사실은 동양란처럼 신비디움 속의 꽃처럼 이 이파리 자체도 이쁩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난이 아니라 일반 간엽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막실라리아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강하고 재배 기술이 지금 뛰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이게 막실라리아 여러분들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라디아타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라디아타가 보통 아침에 보면 향이 많이 나는데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그잖아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라디아타를 사셨던 분들은 아니면 기르셨던 분들은 라디아타가 무슨 향이 난다 본인들의 느낌들을 이렇게 댓글에도 좀 한번 남겨봐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라디아타가 3만원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보여드렸던 거는 품절이고 그거보다 이제 아주 좀 많이 좋은 것들 이제 한 5만원 팔았던 거 그러니까 한 4만원짜리 하고 5만원 6만원 팔았던 것들 그 미흡한 애들 한 2만 5천원 그런 애들 정도만 지금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막실라리아 분갈이 분주 말씀드렸고 나 할 말 있어. 아니야 그거보다 아빠 이거 있지 내가 이거 이름을 바꿔서 붙였어. 막실라리아 돈나무라고 해야 돼. 얘는 얘 돈나무야? 돈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다산. 이파리가 너무 파라풀탈해서 돈나무잖아. 얘 봐, 얘 있잖아. 아니, 나 말 안 끝났어. 알았어,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나라 돈나무는 이렇게 돈나무도 이게 안에 보면 이렇게 감자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돈나무 파키라를 돈나무라고 그래. 미국은 머니트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파키라는 따로 구분하는데 걔네들을 보면은 이파리 이거 다섯 장 나온 거 가지고 돈나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얘를 봐봐요. 얘는 지금 새끼를 엄청 트잖아. 돈나무의 의미는 돼지 돈자가 다산이 그지? 다산이 그 돈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야. 그 돈이 그 돈이야. 머니잖아. 비싸. 야 어디야 참말로 우리 PD 생일 그 잔치상 차려주려고 우리가. 아 기둥 뿌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아이고 참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물가들이 너무 진짜 물가들이 너무 많이 아니 그거 어제 장 본 거 내가 돈 냈어. 오늘이 진짜 역사적인 진짜 우리 6.25 정말 안타까운 날이기도 한데 또 우리 PD가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 큰형님네 우리 큰형수님이 그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8.15 광복절에 태어났어요. 선이 또 둘째 조카가 태어났는데 1월 4일 145태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6월 25일 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인연이 있는 건가. 아무튼 농처럼 했습니다. 아무튼 저거 노란꽃 이름 알려주세요. 같은 건 없애야 되겠죠. 같은 민족끼리 노란꽃 이름 알려주세요. 이거요? 파필리오인데 얘는 이파리가 안 좋아서 우리가 볼 겁니다. 얘가 여기서 꽃이 피고 밑에서 지금 또 2차 피는 겁니다. 얘가 남미호전란이야. 남미호전란. 아무튼 얘는 아무튼 5개월 6개월 동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피고 아무튼 토끼 귀가 이렇게 날렸지. 레빗 내가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여줄 게 있어. 일로 와봐봐. 그래 이거 봐봐. 얘가 이게 지혼자 좀 밝은 색이 나왔어. 핀지가 오래 사서 그런 건가? 아니야, 원래 이런 색이에요. 원래? 됐다. 초점이. 이거랑 다르죠? 꽃달님이 확실히 우리 집에서 1년 자란 거래가지고. 꽃대가 두 대 있는 게 대부분이고, 얘는 한 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나오다가 부러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다 두 대씩 나와가지고. 얘 수태도 좀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뿅 할게요. 뿅.
아, 오늘 영상 길게 찍었다. 30분이 넘었어 지금. 어, 그래요? 어, 더워 죽겠는데 30분이나 영상을 찍었네. 네, 뿅 할게요. 뿅.